어느 교회 부흥회 시간에 설교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세요? 썰렁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얼른 대답하기를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서 훈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여자 성도가 평생 남편에게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집으로 급히 달려가서 남편을 안겨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요? 썰렁해래요.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요? 뭘까요?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온갖 애교를 다 떨어가면서 힌트까지 줍니다. 여보, 자기가 나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거.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진지한 웃음을 지면서 열받아. 열받게 하는 아내 따로 없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원래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짓궂게 어긋장 놓고 하는데 오늘 부부 앉아 있는 분들, 남편들만 합니다. 아내한테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아, 빨리 해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사랑해 하란 말이에요. 다시 사랑해. 2부 예배 때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죽어라고 안 하고 있더라고. 싱글싱글 웃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 아내 권사님이 여보, 사랑해, 사랑해도 혼자 씩씩 웃고만 있어요. 좀 바꿔야 돼요, 생각들을. 어저께 11시쯤 돼가지고 내가 내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잘 잤어? 그랬더니, 밤새 뒤척이고 잠을 못 잤다고 당신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어. 나잘 지내고 있으니까 신경 꺼. 그랬더니 어떻게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마요. 남자들이 꼭 어깃장을 잘라요.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어색해 하는지. 미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새가족 심방을 하는데 저 권선동하고 세려동 경계 지역에 3익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사시는 초신자 75세 된 그런 최복희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나가다가 교육자가 아 성도님 성도님 이러면서 아는 체를 해서 차 안에서 잠깐 스쳤는데 신방을 이동하면서 얘기해요. 저 성도님은 적어도 5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매주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카톨릭에 다녔었는데 교회 전도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래서 성도님 연세도 있고 50분 걸으려면 멀으니까 그래서 저 너무 바로 옆에 언덕에 셔틀이 서니까 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일부러도 운동도 하는 건데 내가 걸을 수 있는 데까지는 교회 걸어 다닐 거라고. 좀 일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교회 무갱이들이 문제예요, 아주. 오래 다녔다는 인간들이 더 문제예요. 아주 말안 들어요. 니물니물하고 질깃질깃하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이 묵은 닭을 잡아야 돼.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양계하는 거 많이 봤다고 그랬어요. 양계장이 크게 공동으로 사는 양계장 몇 개도 있고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씩 넣는 것도 있는데 내 어린 시절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묵은 닭들은 저밖에 몰라. 그냥 사료를 퍼먹는데 막 모래주머니가 이만하게 커가지고 콕콕콕콕콕콕 하다가 옆에 해따기 좀 먹으려면 콕 찍고 콕 찍고 요런 묵은 닭 많이 봤어요.
사료만 퍼먹고 알도 안 나요. 묵은 닭은 한 개 낳고도 3일 걸러. 그런데 해닭은 3일 낳고 하루 걸러. 사료도 얼마 안 먹어. 교회도 이 묵은 닭들은 쫄깃쫄깃하고 니물니물하고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콧방귀만 끼고 있어요. 이 묵은 닭을 잡아야 돼. 그리고 새로운 해닭들, 초신자들, 이분들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서 왜 그렇게 쪼는지 몰라. 아주 모이주머니만 턱 들 듯이 먹고 그러고서 알도 안 나는 것들이 전도도 못하고 전도도 안 하고 전부 묵은 닭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묵은 닭들이 자꾸 해딱 쪼으면 부리를 그냥 벤치로 다 잘라버려야 돼 하죠. 뭉뚱해가지고 못 짓게. 여러분 순전한 믿음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의인의 선한 삶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의 의의를 입혀주셔서 덮어준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칭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의인의 선한 삶은 담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추격하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해요. 우리 속담에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면 긴장하게 돼 있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고 죄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 지나가고 형사가 지나가면 잡힐까 봐 조마조마하고 겁내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자유가 없고 사람 앞에도 자유가 없어요. 그 죄를 청산할 때 자유함이 있는데 평안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참된 평안을 맛보는데 시편 32편 1절 이하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데 감사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동탄으로 입주한 우리 이주영 심정은 집사님네 신방을 했어요. 아이 밖에 살다가 턱 밑에 살다 여기 살면 교회 오는데 참 힘들겠네요. 왜냐면 그냥 펄쩍 뛰면 오던 거리에서 한 30분 가까이를 달려와야 되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더 부지런해졌대. 그래서 항상 10분 전에 오려고 일찍 서둘른대. 하긴 그래요. 두 발로 11호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이 꼭 늦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가까운 사람들은 딱 통박을 제 이 머리 굴려요. 지금 가면 대피기도 좀 끝났고 성가대 찬양 좀 끝나서 목사님 설교 들어갔다.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지. 물론 설교 들어줘서 고맙긴 하지만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선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추격자가 없어도 늘 불안합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자기가 받을 형벌과 연결해서 생각하며 두려워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랑잎만 떨어져도 종은 도망친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불안에 떨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1절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담대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담대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돈 많아지는 거 가지고 평안을 얻습니까? 세상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것 때문에 평안하다고 생각합니까? 몸이 건강한 것 때문에 평안합니까? 아니면 인물이 잘난 것 때문에 평안합니까? 그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진다든지 시들어지면 그 평안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자유함,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은 환경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평안, 변하지 않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행하는 일에 곤란한 것이 몰려와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젊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어떤 자연과 환경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고 염려를 몰아낼 수 있고 이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구약에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죽을 뻔한 위험을 얼마나 많이 그가 경험했는지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의 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 그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지만 이런 위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고 피할 피난처가 되셨고 바위가 되셨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시고 시편 91편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지존자를 거처로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재앙이 화가 그 집에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사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철저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리 틈에 있다고 두려워하는 걸 보았습니까? 오히려 이리들이 사자를 보고 겁을 먹지요. 오늘 적어도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의 선한 삶은 이 세상의 악의 권세, 사악한 상황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로운 자는 이렇게 사자와도 같이 위기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에 지켜주신다.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고 하는 당돌한 고백, 담대한 외침, 이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에 대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성경이 엄히 금하는 악덕 중에 악덕입니다. 하지만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의분을 성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거기에는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개는 분하고 못마땅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분개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많이 쓰여진 게 분개, 분식회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한 분노, 분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미덕입니다. 지혜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악인을 대적하고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불의를 보고 불법을 보고도 참고 지나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불법을 묵인하고 인정하는 또 하나의 불법입니다. 어떤 이는 유야무야하면서 불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이 마치 사랑인 양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고, 10장 9절에서는 죄를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선을 사랑해야 상대적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악에게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멀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악마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적 말씀을 떠난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와는 담대히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히 살면서 평안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의 의를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은 사람, 찬송가 495장에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모든 세상이 천국으로 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15평짜리 아파트나
25평짜리나 50평짜리거나 70평 아파트나 단독주택 지하실방이나 월세방이나 전세방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10평짜리 집이나 70평짜리 집이나 우리 교회 제일 큰 집이 78평인가 그러니까 78평짜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대상도 우리는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으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받는 삶을 삽니다. 10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유혹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살기 때문에 죄의 위험과 환난에서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성실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거의 새벽 기도를 인도 못했어요.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컨디션이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목이 아프고 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도 영락없이 4시면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서 암병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알아요. 내가 그 시간에 카톡 보내고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아 목사님도 깨어있구나. 새벽기도 인도만 못할 뿐이지 깨어있구나. 여러분 성실한 게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게 뭐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자는 6절과 18절에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굽게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 사굽기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데라킴이라고 하는 말인데 두 길이라는 뜻이에요. 두 갈래, 두 마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 다 가짜예요. 사기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만 뻔질을 하지 행동이 개차반인 거 이거 다 가짜예요. 성실하지 않은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선한 말을 추구하며 선한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뱉을 수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니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 말이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주시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도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몰려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를 두려워하며 섬기기 때문에 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실히 행하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입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땀 흘려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교회 밖의 일,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일궈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궈내야 돼요. 매사에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로운 성도의 삶을 잘 살아냅시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죄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그런 의인의 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만이 흰옷을 입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의인의 선한 삶,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 사함을 얻어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도 주시옵고 우리 각각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여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